근황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20년 3월 4일 박근혜입니다. 대통령의 소신은 자유민주 세력의 필승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반가운 선물이었습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서 결코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통합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역사적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할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전해진 천금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는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입니다.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선동에 전직 대통령이 나선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탄핵 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 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선관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